We, yes, A-list. 이리로 와서 get down. 나도 모르는 나의 브이로그 촬영기. 멤버들은 활동 기간 내에 자신이 뽑은 주제의 브이로그를 촬영합니다. 뽑은 주제가 담기지 못한 멤버는 벌칙이. 브이로그 촬영 순서도 뽑기로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언제 브이로그를 촬영해야 할지 모르니 긴장하라고요. 이거는 좀 그죠? 처음보다는 나중에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저 이런 거 진짜 저 꿈인데 바로 꺼면 돼. 응, 내가 속았어. 아 잠깐 다시 초기 바꿔봐. 제일 맞아. 공방이 제일 편할 것 같아. 진짜 진짜. 왜냐면 나이 스택 다 먹어도 돼. 한 번 가요. 앞 사람 마지막 일정이야. 일단 모모랜드라고. 아 근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화장은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행이다. 이거 뭐예요? 몇 번째? 첫 주만 아니어서. 제발 볼 것 같아. 안 보이네. 저희가 첫 번째예요? 제발. 다행이야 세 번째. 중간입니다. 예. 주인은? 출근길, 퇴근길, 브이로그 세 번째 신선이 짜잔 나 같은 거 골랐냐? 미니어처 만들기 당첨! 정말 저 같은 거 걸렸네요. 미니어처 만들기? 혼자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 재밌을까? 요즘 안 그래도 제가 SNS에서 그 요만한 양초 놓는 벽난로 그걸 미니어처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기회가 된다면 그걸 한번 만들어보자. 순서. 순서가 제일 중요해. 처음에 걸면 진짜 이건 의미 없는 거야. 야. 제발, 플레이즈. 오! 네? 다섯 번째! 저는 뭐, 늘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미니어처 만들기 다섯 번째 순서. 잘 보는 것 같아. 오, 나 무난한데? 오늘 하루 일단 브이로그 찍기. 제일 무난한 거야. 다른 애들은 뭐? 다른 건 뭐? 비밀? 미니어처 누구 찍었어? 또 내가 제일 무난한 거지. 메리들이 보고 싶다. 오늘 일상 브이로그 찍기. 언제 했는지. 나 왜 첫 번째로 안 보였어? 불렀는데. 잠깐만, 다시. 기운을 받았다. 두 번째. 첫 번째 뽑혔어요? 두 번째가 난 것 같아. 왜냐면 활동을 막 시작했을 때는 정신이 너무 없고, 그리고 끝날 때쯤은 활동도 이제 끝날 때 되면 느슨해지니까 딱 텐션 있을 때 저는 오늘 하루 일상 브이로그 찍기를 두 번째로 찍게 되었어요. 브이로그로 만나요. H로그 간만에. 쉬운데? 쉽죠? 하루에 어쨌든 하루에 밥도 먹을 거고 하루에 화장도 하니까 이건 너무 쉬운 주제 아닐까? 그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뭐야? 이거 뭐예요? 순서. 순서? 아 너무 잔지. 저 네 번째요. 아 네 번째에서 했는데 네 번째. 데스티니. 네 번째로 뷰티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앞사람이 마지막으로 뭘 했는지에 따라 제가 그걸로 시작을 해야 되나요? 제발.
마지막 내리고 저는 피날레를 하지. 내가 옆사람. 내가 옆사람이 어떤 이상한 이상한 짓을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희망을 빌며 저는 브이로그 열심히 재밌게 찍어보겠습니다. 뭔가 첫 번째 좀 앞순서였으면 좋겠긴 했는데 저 브이로그 찍는 걸 좋아해요. 근데 뭐 아일랜드에 올라가는 브이로그도 저 찍을 생각이니까 여러분 아일랜드도 많이 봤어요. 안녕. 무엇일까요? 브이로그 찍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한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다이어리 스윙. 이거 뭐야? 약간 다이어리 스윙. 잘 된 게 저 이번에 다이어리 새로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동할 때부터 이제 열심히. 나 근데 활동하기 진짜 괜찮은데. 활동할 때만 맨날 멀 수가 없고. 하지만 이번에 잘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